그 아마 김민재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좀 고생 좀 할 겁니다. 어허.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이 엄청 높잖아요. 네. 라인이 높은데 마무리가 안 돼요. 앞에서 그래서 그렇지. 마무리가 안 돼서 턴오버가 생겨서 예. 다시 역습이 올 때가 많거든요. 리버풀이 예. 그리고 또 프리시즌을 치르면서 몸 상태도 올라온 상태라 아마 뒷공간으로 계속 패스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재밌겠네. 마무리가 안 되면 그러면 김민재 살라. 그렇죠. 김민재 누네스. 김민재 각포. 김민재 디아스. 이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아. 그 장면들을 아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프리시즌이라면 이런 상대랑 싸워봐야죠. 그렇죠. 그럼요. 그쵸? 예. 그럼요. 김민재 선수 소식인데 네.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리버풀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서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보를 좀 화보를 찍은 건 아닌데 화보처럼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 화보를 좀 보여달라. 화보는 아니고. 아, 나 내가 이거 보고 나 화보 찍은 줄 알았어. 아, 그 정도의 사진인데. 근데 난 여기서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건데 좀 살이 약간 좀 붙은 것 같지 않나? 아, 붙은 것 같다. 그 기초 군사 훈련 딱 끝나고 때보다는 조금 더 그래요? 아닌가? 더 그냥 그대로인가? 뭐 그대로인데? 그대로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그래? 요새 관상두바? 아니 아니 그때 너무 말라 보였는데 아~ 나 이렇게 보기에는 딱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말라 보이진 않는 느낌이긴 해서. 이거 무슨 영상 찍었던데? 네, 그, 셀카 비슷하게? 인스타라 이런데 그 이제 싱가포르 왔다. 네. 판타스틱이라고 그랬나? 무슨 뭐라고 하더라? 굿플레이스라고 그랬나?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이제 홈 유니폼 입고 있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화면 전환 하면서 다시 이제 원정 유니폼 입고 네. 이런 거 하나 찍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리버풀하고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전에 가와사키전에서 전반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뭐 투엘과 더리트는 이제 칭찬을 했고 반면 이제 김민재 선수는 조금 실수가 많았다,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민재 그리고 일단 리버풀전에서 더 리흐트와 좀 완전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예.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프리시즌에 선발을 맞춰봐라고 하는 건 사실 넌센스입니다. 예. 그거는 뭐 감독이 어차피 전반과 후반을 또 다시 굉장히 많이 나눠 갖고기 때문에 누굴 선발로 할지 후반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나오고 있는 독일 쪽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종합해 보면 이번에는 김민재와 더 리흐트를 한 번쯤은 그게 선발이건 어디건 간에 서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 좀 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네네네. 있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김민재와 더리흐트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지금 주전 쪽으로 다 분리되고 있잖아요. 이번 프리시즌을 보더라도 네. 뭐 우파메카노나 파바르가 센터백을 보긴 하지만 그래도 몸 상태가 다 올라온다고 놓고 봤을 땐 우파메카노가 함께 뛸 수는 있지만 김민재 더리흐트인데 이 더리흐트는 부상 여파, 김민재는 훈련에 대한 핏 이것 때문에 네네. 조금 서로 엇갈린 게 있었죠.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상대가 리버풀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멋진 팀을 상대로 해서 이제는 주전조를 한 번 정도는 가동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번 경기를 맞춘다 프리뷰의 핵심이긴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리버풀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시즌 그쵸, 괜찮아요. 그쵸. 네. 네. 지금 독일 팀하고 두 번 경기했고 레스터와 경기했는데 네. 세 경기에서 다 네 골씩 넣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골, 네 골, 네 골을 넣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뉴네스 요새 날아다닙니다. 프리시즌에 좋죠. 네, 세 경기에서 지금 네 골에다가 도움 한 개까지 때려받고 뭐 네. 뉴네스, 조타, 각포, 살라, 그다음 디아스 다 좋아요. 네. 그다음 막 어린 친구들 그 17살의 벤도크. 윙어 이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18살의 바비 클락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하여튼 프리시즌 때 괜찮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격력 경기당 계속 4골씩 때려받고 있는 네?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야 바이에른 뮌헨이 그러면 이 정도의 공격진을 상대로 우리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렇지. 두 개를 지켜보기에 김민재 더 리흐트를 한번 써봐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뭐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 붙었던 리버풀과는 그쵸. 확연히 또 달라진 리버풀이에요. 맞아요. 네. 뭐, 맥알리스터가 너무 잘해줘서 사실 네. 그 중원 라인에서의 그런 기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경기력도 좋고, 근데 이제 그 아마 김민재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좀 고생 좀 할 겁니다. 어허.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이 엄청 높잖아요. 네. 라인이 높은데 마무리가 안 돼요. 앞에서. 그래서. 그렇지. 마무리가 안 돼서 턴오버가 생겨서 예. 다시 역습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가와사키였으니까 그래도 뭐 문제가 없었지만 이 다음 경기는 리버풀이잖아요. 예. 리버풀이 그리고 또 프리시즌을 치르면서 몸 상태도 올라온 상태라 아마 뒷공간으로 계속 패스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재밌겠네. 마무리가 안 되면 재밌어. 그러면 김민재 살라. 그렇죠. 김민재 누네스. 김민재 각포. 김민재 디아스. 이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그 장면들을 아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프리시즌이라면 이런 상대랑 싸워봐야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려고 프리시즌 하는 거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챔피언스리그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레벨에 있는 팀이라고 계속 해봐야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상대다. 그 아까 얘기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동력이 지금 리버풀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있었던 밀러라든지 파비뉴 핸더슨 그다음에 뭐 많은 선수들이 이제 정기가 나비 케이타라든지 피르미뉴 같은 선수들이 그렇죠. 정리되고 네. 근데 지난번 경기 소보슬라이가 약간 발목 다쳤다는 얘기는 있는데 맞아요. 소보슬라이가 약간 좀 부상이 있는데 소보슬라이가 이번 경기는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나온다 못 나온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좋은 선수들 맥칼리스터라든지 또 커티 존스도 괜찮거든요. 네? 이번에 좋은 미드필더 그리고 지금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좋아요. 루이스 디아스 누네스 살라 같은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기처럼 페너도 얘기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올려놓고 싸울 텐데 이렇게 네. 기동력 좋고 기술 좋고 빠른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라인을 올렸을 때 그러면 김민재가 어떻게 수비해야 되지? 디커버. 이거랑 물려서 한번 투엘 감독이 전부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지난번 때 우리는 김민재 선수가 오버랩 쳐가지고 크로스 올렸을 때 와 했지만 내 축구하고는 좀 더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비가 아무래도 라인을 올리게 되면 부담감이 커지는데 너무 전진해서 오버랩을 할 경우는 정말 수비가 너무 열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특히나 알폰소 데이비스가 엄청 전진하는데 그쪽 왼쪽을 커버해야 되는 김민재까지 엄청 전진해버리면 네네. 이렇게 이번에 상대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니까 그러면 살라가 들어오겠네요. 그죠? 살라가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인데 그렇게 올라갈 때 살라가 뒷공간 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이러면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전술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인트네. 이 경기는 재밌게 좀 보셔라. 예. 꼭 지켜보셔라. 예. 예. 이게 내일이죠? 경기가? 네. 바이언하고 리버풀의 경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 라인업 그냥 한번 제가 빨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상입니다. 그냥 꼭 맞진 않겠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전방이 좀 문제긴 하는데 텔이 나오지 않겠냐? 텔. 네. 2선은 네. 코만과 무시알라 사네. 그다음에 3선은 고레츠커와 키미. 수비는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더리우트, 파바르, 존머 골키퍼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리버풀은 4-3-3. 루이스 디아스, 누네스, 살라. 미드필더는 소보슬라이는 지금 어떨지 좀 봐야 되는데 소보슬라이 네. 넣어볼게요. 커티스 존스, 맥알리스터. 그 다음에 수비는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아놀드. 아놀드는 오른쪽과 미드필더를 이번에 계속 프리시즌 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송. 이런 정도면 멤버가 참 좋아요. 네. 내일 경기도 놓치지 않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내일 경기도 또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